안녕하세요, 나단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덕분에 구독자 1,000명을 달성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야, 나 녹화 중이잖아. 영상 시작합니다. 칼빵이 보기보다 쉬워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상대는 총, 나는 칼이라는 조건을 이겨내고 칼빵을 하는 것이다. 상담컨대 이번 영상은 킹스맨 버금가는 조직 칼빵맨을 꿈꾸는 새내기들에게 정말 도움되는 영상일 것이다. 사실 그런 건 없다. 시작부터 기권을 무시하는 유저들에게 말하지만 기권을 칼빵하는 건 절대 쉽지 않다. 아이 개새끼야! 이 총은 매우 특이하게 샷건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 근접에서도 강하고 원거리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총이다. 그렇다면 이 총은 어떻게 칼빵하느냐? 앞에 설명을 무섭게 했지만 클래식은 한낱 권총, 들고 있는 사람이 석담, 손천 이런 사람이 아닌 이상 무난하게 칼빵할 수 있다. 나와 이 새끼야! 뒤에서도 말할 이야기지만 샷건은 칼빵맨들의 주된 적중 하나다. 칼빵을 하려면 당연히 적과의 거리를 좁혀야 하는데 샷건은 알다시피 근접 최강이기 때문에 샷건을 칼빵하려면 CC기가 무조건 필요하다. 또한 번이라도 칼을 삐끗하는 순간 내 생명도 삐끗하기에 이번에도 브릿지를 들었다. 이렇게 두번 삐끗해도 간신히 살수 있기 때문이다. 이 총은 따발 형식이라 접근이 많이 힘들다. 왜냐하면 앞서 말했던 쇼티는 샷건이라 원거리 싸움을 안해 거리를 쉽게 좁힐 수는 있지만 프렌지는 그냥 갈구는 총이라 대놓고 걸어가다간 벌집이 되어버린다. 걱정 마라. 거리를 좁힐 필요는 없다. 거리가 좁은 길목에서 상대하면 된다. 이 총은 일단 진입하기만 하면 쉽다. 하지만 원거리에서 노가빠는 머리 한 방이기 때문에 이 총을 칼빵하려거든 반드시 눈뽕을 넣어가며 진입하거나 현란한 무빙으로 총알을 피하면서 가도록 하자. 뭐야? 또 칼빵해버렸잖아. 참고로 말하자면 이 레이즈 나한테 두번 칼빵 당했다. 그나마 권총 중에서 난이도가 쉽다. 그 이유는 알다시피 고스트보다 연사 속도도 낮고 탄창도 6발, 심지어 장전 속도도 길기 때문에 접근하면 엄청 쉽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 에임이 좋은 사람은 접근하기도 전에 이 총으로 중형 갑옷을 뚫어버리니 언제나 조심하자. 일로 와. 근데 개쉬운 건 마찬가지다. 기본적으로 칼빵을 꺼려 하는 총들은 대부분 연사력이 빠른 총들이다. 그 이유는 아무리 눈뽕을 맞더라도 아무 곳이나 쏴가기다가 재수없게 머리 맞고 리타이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스팅어는 연사 속도가 빠르지만 총알이 겨우 20발이기 때문에 어려운 건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쉬운 것도 아니기에 하고 싶으면 대기 칼빵을 하는 걸 추천한다. 이 녀석은 스팅어 다음으로 어렵다. 넉넉한 30발, 빠른 연사 속도, 이 두 가지 옵션이 칼빵의 발목을 잡는다. 뽕을 맞더라도 저항할 수 있으니 궁극기로 적을 혼란스럽게 해야 한다. 야! 야 이씨! 그리고 스펙터를 칼빵하기 힘든 이유는 스파이크 돌격 시스템도 한몫한다. 스톨은 라운드마다 총기가 바뀌는데 대부분 랜덤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랜덤이 아니고 가격이 낮은 총에서 가격이 높은 총 순으로 순서대로 올라가는 것이다. 그중 스펙터는 오직 2라운드에서만 출현하는데 2라운드에는 스팅어, 마샬, 불독, RS도 같이 등장하기에 스펙터가 뜰 확률은 20%밖에 안 돼 스펙터를 칼빵하기 힘든 것이다. 하지만 약 13판을 돌려 간신히 칼빵했다. 다음은 앞서 말했듯이 샷건들은 칼빵이 거슬리는 무기다. 하지만 심각한 너프를 받은 버키는 예전보다는 쉽다. 버키는 샷건들 중 유일하게 중거리 싸움도 최강이었던 총이지만 지금은 우클릿한 한 수가 5개로 너프 먹어 최강자 자리를 내려놓게 되었다. 30초 남았습니다.
하지만 버키는 죽어도 버키다. 이런 미친 총. 포보스 선정, 발리니가 들면 적어도 5킬 이상 하는 총 1위다. 이놈을 칼빵하는 거란 매우 큰 위험이 따른다. 정면 돌파로 칼빵하는 건 자살행위고, 대기에서 칼빵하거나 아님 눈뽕을 먹이고 칼빵을 해야 한다. 안돼! 그냥 하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뭐 쉬운 무기는 많잖아? 이 총은 벤달 다음으로 묵직하게 센 총이다. 아까 말했듯이 이 총도 스돌 2라운드에서만 등장해 상당히 만나기 어렵다. 그렇게 난 망령이 되어버렸다. 불독이라는 총은 신기하게도 사람을 직결시키는 능력 같은 게 있는 듯해서 늘 사람들이 이 총을 들고 몰려다닌다. 그러기에 정면 돌파는 무리고 또다시 변태짓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판에 발리니를 만났다. 새로운 유저는 언제나 환영이라구. 4층이라고! 개 듣보총. 이 총을 살 바엔 유저들은 차라리 200원을 더 모아서 벤달 팬텀을 사기 때문에 일반전에서는 절대로 못 보고 무조건 스파이크 돌격에서 봐야 한다. 이 총이 무서운 이유는 딱 하나. 어느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유저가 들면 개사기 총으로 변한다. 하지만 내가 들고 있는 요원은 그딴 걸 신경 안 쓴다. 브릿지는 사람을 절대 침착할 수 없게 만든다. 충격파, 궁극기, 눈뽕 연계 콤보. 이걸 맞고 칼빵을 피해간 유저는 단 한 명도 못 봤다. 나이스! 근데 단점은 나도 흥분해서 에임이 흐려진다. 순전히 운, 근접, 원거리 모두 만능이기 때문에 눈뽕을 우겨넣고 신속하게 제압해야 한다. 여기서 한 번이라도 칼빵 미스를 내면 요단강 익스프레스니 명심하자. 얘는 그냥 칼빵하려 들지 말자. 연사 속도도 은근히 빨라 칼빵하려 달려들다 머리 맞고 죽는 총이니 굳이 칼빵을 해야겠다 싶으면 그냥 변태 플레이가 답이다. 야이씨, 다 여기 저 있냐. 만일 당신이 저격총을 들고 있으면 늘 조심해야 한다. 저격총은 칼빵하기 매우 좋은 총이다. 느린 연사속도, 적은 탄창, 근거리의 취약함. 이 세 가지 특징이 허를 찌른다. 원거리에서 대기 좀 당기고 있는 건 그냥 눈뽕 날리고 빠르게 들어가면 문제없고, 심지어 브릿지의 궁극기에 맞으면 멍해짐 상태가 되기 때문에 총알은 쏘는 족족히 벽에 박혀버린다. 따라서 칼빵 초급자는 저격총으로 먼저 연습하자. 이하 생략. 칼빵할 일이 없는 경쟁에선 두려움의 존재지만 게임의 승패 따윈 내 알바 아니고 즐겜만이 목적으로 두는 스톨에선 동네복 마냥 처맞고 다닌다. 마샬과 달리 한 방에 보내버리지만 그 대신 연사 속도가 극악, 장전 속도도 거북이 마냥 느리기 때문에 보이는 것 같이 그냥 칼 들고 달려드는 걸 볼 수 있다. 나와 이 새끼야. 와! 저건 뭐야? 오, 잘했어.
근데 원거리에선 당연히 못 이긴다. 이 총들부턴 칼빵 실력이 아닌 인내심으로 승부를 봐야 한다. 눈뽕을 맞아도 갈구면 그만인 총이라 브리치의 군과 같이 연계하거나 아님 대기 장소에서 존버 타다가 칼빵을 해야 한다. 포브스 선정 벽이라는 개념을 무시하는 총 1위. RS보다 더욱 위험한데 무려 총알이 100발이라 정면 돌파하는 건 그냥 타노스 핑거슨을 맞으러 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 총은 브리치군과 눈뽕을 연계해도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대기 칼빵을 해야 한다. 오케이, 오디 칼빵. 제트공도 무기인가 싶어서 일단 해봤다. 제트공은 샷건도 되고 저격총도 되는 신기한 칼이다. 이것만 봐도 칼빵하기 어려운데 심지어 운전자가 제트라 더욱 칼빵하기 어렵다. 따라서 제트공을 칼빵하는 건 오직 숙련도로. 칼빵 피지컬이 어느 정도 쌓였으면 제트공 상대로 정면 싸움을 할 수 있다. 이때 칼빵 피지컬은 단순히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닌 사운드 플레이, 타이밍 읽기, 그리고 패기가 모두 결합된 것이다. 진정한 정점이라면 제트공 따위에 쫄지 말아야 한다. 칼빵하다 째는 놈은 사형에 처한다. 스파이크 설치. A에서 적 발견. 마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모든 총기를 칼빵함으로써 아 개배고프다. 빠용.